세금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휘발유 값이 참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유류세 추가 연장,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8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로 늘렸는데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또 한 번 연장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하였으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와 협조해 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는 등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또 폭염의 폭우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대로 떨어졌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다시 3.4%까지 뛰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어제 물가 경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하며 연말까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돼지고기 할당 관세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5,000톤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10월을 지나면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